홀리아스의 아들을 따라가자 엄청나게 큰 선인장이 있습니다. 이 가시로 뜨개 바늘을 만든다는데요. 예전엔 가시를 구하러 안데산맥까지 올라가곤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직접 기른다고 합니다. Hace más de 10 años, 15, 10 años. Y este acto crece aproximadamente un centímetro al año. Si usted ve la cordillera, va a ver un cactus grandote, miden 6 metros más o menos. 뒤뜰엔 라마 우리가 있는데요. ¿Sabes? Cuando yo estaba afuera mirando tus llamas, tu llama como que me escupió. Me dejó todo manchado. 이 하얀 라마가 저에게 침을 뱉었던 녀석입니다. 먹이를 주면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고픈가 봐요. 라마는 조용하고 순한 동물이지만 낯을 잘 가린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또 한번 당했습니다. 아, 예. Quiere comida a veces. O a veces se disgusta o está muy agitada. 먹으려고? 저처럼 침을 맞지 않으려면 라마의 표정을 잘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La llama, tira la oreja hacia atrás, así, muestra los dientes. Eso significa que va a estar atenta a porque está irritada. 바로 이런 표정일 때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라마와 저는 언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훌리아 씨의 인심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황토빛 고원 사막을 달리다 보면 눈이 내린 듯 새하얀 대지가 펼쳐지는 곳, 소금 사막이 나타납니다. 소금 덩어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소금 사막은 과거 바다였던 곳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르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바닷물이 새하얀 소금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Esta temporada que estamos en verano chileno se seca, se evapora y se crea la costra salina, lo que tú ves todo blanco. Pero en temporada de invierno, esta laguna, como salen las napas, aumenta el agua y queda totalmente con agua. ¿Ya? Entonces, son dos fechas que hay. Verano se seca, queda blanco y en invierno aumenta el agua y queda totalmente tapada en agua. 소금 사막을 걷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아, 정말 눈밭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기분이... 아, 온통 하얀 소금밭은 태양이 반사돼 제대로 눈조차 뜰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와, 진짜 깨끗하다. 눈같이 깨끗하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우 짜. 해보시나? 네. 너무 짭니다. 짠 거 보니 소금이 맞긴 맞나 봅니다.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세상. 이런 변화무쌍한 풍경이 펼쳐지기에 아타카마 사막 여행이 지루하지 않은 거겠죠? 건기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소금 사막에 호수가 남아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Bueno, Laguna Seger se forma por los descongelamientos de la montaña. Tú conoces ya la cordillera de Domenico, la cordillera de las Andes.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세카르 소금 호수. 지금 이 땅은 원래 하나의 호수였다고 하는데요. 우기가 되면 안데스 산맥과 도메이코 산맥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작은 호수들이 합쳐져 하나의 큰 호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 신기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굉장히 깊어. Recuerda, recuerda no tirarte piqueros. No. ¿Por qué? ¿Ah? ¿Por qué? Por la concentración de sal por los ojos. Ah. Ah. ¿Y entonces cómo me tiro? Por mis dedos. Ah. 누구든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사실 이 물 색깔을 보고 너무 깊어서 좀 고민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곳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떠가네요. 색다른 경험에 윌리엄 씨의 주의사항을 잠시 잊었는데요. 호수의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왜 앞으로 다이빙이라든지 수영하면 안 된다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소금 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세알 호수 염도는 사해만큼이나 높아 몸이 떠오르는 것인데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누워있는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수영이 안 돼. 진짜 안 돼. 엉덩이 아니야. 엉덩이야. 엉덩이야. 수영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일반식으로 자유를 한다고 이렇게 떴다가는 올라와서 수영을 할 수 없고요. 진짜 떠다니지 않고 내 의사대로 어떤 방향을 가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 심을 이용해서 뭘 잡아당기는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전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참 편안했는데요. 평소엔 느껴볼 수 없었던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진다는 아타카마 사막.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